안녕하세요, 최희동입니다. 오늘은 레이어드 커트를 한번 잘라볼 건데요. 롱머리, 그다음에 미디움머리, 단발머리 전체적인 기장에서 대입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시고 매장에서 쉽게 레이어드 커트 디자인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설정을 할 때는 모발 전체를 어깨 앞으로 내려빗은 상태에서 좌우 밸런스에 신경 쓰면서 커트합니다. 앞에서 설정된 길이를 뒤쪽으로 빗질해서 U라인이 나오도록 커트합니다. 오늘 디자인은 투 섹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하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섹션의 흐름이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사이드부터 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어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래 기장을 유지하면서 90도로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때 사이드의 층은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각도를 너무 높이 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어 포인트를 기준으로 뒤쪽 모발도 마찬가지로 이어 포인트 쪽으로 당겨와 동일한 각도로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무게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무게감은 커트하는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어 포인트를 기준으로 좌우 밸런스가 스퀘어 라인이 나오는지 체크한 후에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정리합니다. 백의 층은 사이드를 기준으로 같거나 조금 길게 설정합니다. 설정된 층을 기준으로 90도로 연결한 후에 좌우 모발을 센터로 당겨와 동일한 각도로 연결합니다. 센터로 당겨와 연결한 후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스퀘어 라인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커트합니다. 사이드와 백을 각각 스퀘어로 커트했기 때문에 중간에 코너가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코너를 정리해 자연스럽게 라운드의 흐름이 나오도록 완성합니다. 이어라인 앞쪽 모발은 45도 전방으로 당겨와 자연스럽게 후대각층을 만들어줍니다. 탑 섹션에서 층이 증가할 것을 생각해 턱선보다 아래쪽으로 여유있게 만들어줍니다. 탑 섹션도 이어라인부터 미들 섹션 가이드를 기준으로 90도로 커트합니다.
미들 섹션 진행 순서와 마찬가지로 프론트 쪽 모발은 이어라인 쪽으로 당겨와 동일한 각도로 연결합니다. 이어라인을 기준으로 뒤쪽 모발도 마찬가지로 이어라인 쪽으로 당겨와 동일한 각도로 연결하고 크로스 체킹하여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커트합니다. 백도 동일하게 미들 섹션 가이드를 기준으로 90도 각도로 연결합니다. 좌우 모발을 센터로 당겨와 연결한 후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크로스 체킹하여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커트합니다. 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180도 올림빗을 하여 코너를 정리합니다. 이때 탑 포인트는 전체적인 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길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뒤 모발을 동일하게 올림빗을 하여 커트한 후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마무리합니다. 페이스라인의 층은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어 포인트까지 턱선 아래쪽에서부터 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커트합니다. 프린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하도록 합니다. 오늘 스타일에서는 가이드를 코 아래에 잡고 턱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층으로 연결해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디움 레이어 커트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기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디자인이니까 매장에서 꼭 사용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